90만 2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은,는 동사는 합성 운모 플레이크, 합성 운모 파우더, 운모 테이프, 천연, 합성, 혼합 등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산하는 상기 합성 운모 제품은 주로 펄안료, 절연재료, 단열재로 사용되어짐 합성 운모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며 전체 운모 시장에서 천연 운모에서 합성 운모로 대체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함. 동사 운모 제품은 전부 직접 판매를 통해 고객들을 직면하고 중소 고객사 및 대형사를 동시에 공략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12년 2월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지주회사로 사업 자회사인 장인유자 주광 운모 유한 회사를 통해 합성 운모 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는 중국 기업임. 대시 합성 운모 플레이크와 합성 운모 파우더, 합성 운모 테이프 등 합성 운모 응용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임. 대시 합성 운모 플레이크의 글로벌 대량 생산 시스템을 보유한 세계 유일 기업으로 세계 합성 운모 플레이크 시장에서 1위, 합성 운모 파우더 시장에서도 선두 유지. 재무 대시 하소 운모 테이프 판매 부진에도 운모 테이프 생산 라인의 신공장 이전에 따른 생산 능력 확대와 운모 플레이크 대규모 증설 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생산 라인 증설 등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그러나 우수한 수익성 견지. 대시 중국 가전산업의 성장에 따른 운모 테이프 수요 증가 및 생산 라인 확대 효과 지속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되며 가동률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가능할 듯.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크리스탈 신소재의 시가총액은 92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03위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의 상장 주식수는 9,589만 1,039주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의 액면가는 0.5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의 퍼은 7.1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6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7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3배, 4,2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5번지억 원, 311억 원, 14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6번지억 원, 222억 원, 98억 원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번지 14%이고 유보율은 683.4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63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67원보다 4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4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의 종가는 963원이며 주가가 크리스탈 신소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의 종가는 963원이며 주가가 크리스탈 신소재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크리스탈 신소재은는 거래량 50만 4,21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9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9만 396주, SK에서 5만 10주, NH투자증권에서 3만 5,41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3,413주, 하나증권에서 3만 1,50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만 9,402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만 4,300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340세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만 2,784주, 삼성에서 4만 32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3만 102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00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